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해와 달 수제 화분도 한번 감상하시고, 그리고 해와 달 수제 화분에 살고 있는 웅동 자금이죠. 예, 곰 발바닥을 닮는 예, 웅동 자금인데, 예, 요 아이 여름 잘 나는 그런 관리법도 한번 말씀드리고, 예,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. 네, 요 해와 달 수제 화분은 예, 제 베란다에 딱 하나 있는 예, 화분이랍니다. 예, 해와 달 수제 화분, 요 화분은 조금, 이 작은, 예, 사이즈가 조금 작은 화분이 있죠. 예, 그런 화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예, 제가, 예전에 이 해와 달 수제 화분을 많이 구경했었는데, 갖고 싶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 화분, 예, 요 화분은, 예, 제가 달리기에서, 이 제가 상품 받은 화분이죠. 예, 해와 달 수제 화분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, 어디서 구입하는지 저도 좀잘 몰라서, 구입 못하고 있다가 예 샘플한 카페에 달리기에서 예, 요 화분 당첨되는 화분이죠. 예 그래서 요 화분은 이 색감이 은은하죠. 예, 은은하면서 예 요렇게 한 송이 예 꽃을 요렇게 그려놓았는데 제가 또 보라색을 좋아한답니다. 예 그래서 또 보라색도 또 요렇게 있고 예 그리고 또이 옆면에도 아주 색감이 자연스럽게 예 요렇게 칠해 있죠. 예 요렇게 예 그리고 또 사각 화분인데 사각 화분에서 또 위쪽으로 살짝 좁아지니까 요렇게 웅동 자금처럼 요렇게 목대 있는 군생을 심어도 예쁘죠. 예 보통 사각 화분에서 위쪽으로 좁아지지 않고 일자로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군생 목대 있는 아이 심으면은 조금 입구가 넓어서 조금 안 어울리죠. 예 그래서 제가 요 화분을 요렇게 딱 보는 순간 웅동 자금 요 아이 심으면은 딱 예쁘겠더라고요. 예 그래서 해와 달 수제 화분 요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리도 아주 깔끔하게 예, 요렇게 예쁘게 4개 다리가 4개 있으면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. 예, 그리고 무게는 예, 적당해요. 아주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겁지 않고 예, 적당한 무게가 나가네요. 예, 무게가 나가고 그리고 또 유약 발림도 예, 적당하죠. 요렇게 유약이 너무 많이 발려서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이 색감이 또 너무 이렇게 이 지워지는 유약이 안 섞여 있으면은 이 조금 지워지는 예 그런 느낌이 있죠. 예, 물감이. 예, 그런데 요거는 적당한 유약 성분. 예, 저는 요런 예, 발림 유약 성분이 좋더라고요. 예, 요런 유약 발림은 적당하게 통풍도 좀잘 되고 예, 그런 것 같아요. 예, 아무래도 이 유약이 반짝반짝 예, 그렇게 많이 칠해진 것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조금 이 물마름이 더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또 그런 화분은 또 물마름이 더뎌도 괜찮은 그런 까칠하지 않는 그런 다육이 또 심어주면 또 되겠더라고요. 예, 그런 이 다육이 성향에 따라서 또 화분 선택도 하고 하면은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일단은 저는 또 보기에도 유약이 적당하게 요리 발려서 이 너무 반짝이지 않고 은은하게 예쁘죠. 요렇게 잎사귀도 요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이 다리가 아주 요렇게 튼튼하게 요렇게 돼 있죠. 예, 그래서 오늘은 해와 달 수제 화분도 한번 보여드리고, 그리고 또 웅동 자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웅동 자금 요 아이는 제가 농원에서 아주 어린 2,000원 주고 구입한 다육인데, 요 다육이를 처음 살 때만 해도 아무래도 여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예, 제가 왜 여름 걱정을 많이 했나 하면은, 제가 예전에 요 웅동 자금을 한번 보았답니다. 예, 그런데 잘 자라다가, 예, 여름에, 베란다에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고 이러면은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.
예, 방울복랑과 똑같이, 예, 그렇게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, 이 여름에 이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, 또 지식이 없어서 이 입장이 다 떨어졌길래, 이 회복되지 못하는 줄 알고, 또 물을 주고 이랬더니, 아주 일이 소멸되더라고요. 줄기 자체가. 예, 그래서 이 웅동자금도 방울복랑과 똑같이 여름에 입장이 우수수 떨어졌다면 물은 절대 주지 마시고 이 9월에 가을쯤 됐을 때 서서히 물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면은 방울복랑과 마찬가지로 입장이 또새 입장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한번 예,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 아이 조금 뭐 여리여리하게 2천은 그런데 요런 웅동자금 목대가 아주 목질화되어서 묵은 다육이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. 예, 그런데 요렇게 여리여리한 줄기 있죠. 여리여리한 줄기는 여름에 조금 못 견디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저도 요 아이가 여름에 제일 걱정인데 또잘 관리해서 에어컨을 가동하게 될 때는 조금 뒷베란다에 시원한 쪽에 옮기거나 그렇게 해주면서 올여름 잘 지내보면 되겠죠. 예, 그리고 웅동자금 요 아이 특징은 이 금이라서 녹금 예 요렇게 중간에 예, 초록빛이 있으면서 가장자리 쪽으로는 노랗게 금이 있으면서 그리고 요 아이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요쪽에 지금 예 빨갛게 물들었죠. 예, 그래서 이세 가지 색감을 다 보여주는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. 예, 베란다에서 조금 묵은 웅동자금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답니다. 예, 요렇게 곰 발바닥처럼 생겨서 곰 발바닥 요렇게 예, 끝쪽이 빨갛게 물들면서 예, 녹색도 있고 그리고 또 노란색도 있고 너무 화려하죠. 예, 그리고 지금도 많이 예쁘죠. 예, 요렇게 빨간빛이 빨갛게 물이 안 들었어도 지금 참 많이 짱짱 해졌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 제가 여름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물을 아껴서 주었죠. 예, 물을 아껴서 입장이 요렇게 짤막짤막하게 예, 요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렇게 적응을 해놨는데 그래도 여름에 이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니까 항상 기온이 높을 때쯤에는 이요 아이를 시원한 쪽으로 옮겨 놓을까 싶어요. 예, 그렇게 여름 관리는 해주시면 되고, 그리고 또 여름에 단수하셔야 되겠죠. 예, 단수하시고, 그리고 겨울에는 기온이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입장을 만져보셔서 말랑하면은 예, 물을 챙겨주시면 된답니다. 예, 그렇게 또 하시고, 흙배합은 그대로 8대 2 배합으로 예, 그렇게 했답니다. 예, 그리고 요 아이는 햇빛을 많이 봐야 되더라고요. 예, 햇빛을 안 보면은 이 아이가 입장이 여리여리해져서 달궈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평소에 이 아이 햇빛을 잘 보게 해서 예, 요렇게 빨갛게 물도 들이고 그리고 입장을 아주 짱짱하게 예,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. 예,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병충해는 없는 것 같아요. 예, 병충해는 없는 대신에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 입장이 우수수 떨어진답니다. 예, 그거는 병이 아니고 아무래도 환경, 예, 기온이 높아지면은 이 아이가 조금 견디기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여름에 아주 7, 8월 예, 햇빛이 많이 쬐고 그리고 기온이 높아서 실외기를 에어컨을 가동해서 실외기 때문에 베란다 온도가 높아질 때 그때만 이 조금 시원한 쪽으로 피신을 시켜주면은 올여름에는 이렇게 해보고 그 방법이 맞으면은 항상 여름이 문제거든요. 예, 그래서 여름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예,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요 아이는 물을 말랑하면은 물 주고 햇빛을 적당하게 쬐어주면은 우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
예, 보통 다른 아이는 물을 안 줘도 웃자라는 아이는 웃자라거든요. 예, 그런데 요 아이는 물을 주고 조금 햇빛에 신경 써주고 하면은 이 웃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예, 이천은 다육이 들여서 보통 어린 아가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아이라 조금 웃자랄 수가 있는데 요 아이는 이 그렇게 웃자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크게 웃자라는 예, 그런 품종이 아니면서 이 여름만 예,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만 잘 관리해 주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웅동자금 지금 하나 갖고 계시다면은 여름에 기온이 높을 때 조금 시원한 쪽에 예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여름을 잘나게 하시고 그리고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셨다면은 물이 없어서 그런갑다 싶어서 물을 주지 마시고 예 저도 예전에 물을 주어서 바로 죽어버렸거든요. 예물 주지 마시고 9월 가을 될 때까지 단수하셨다가 9월 한 중순쯤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물 주기를 하셔서 하면은 입장이 새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그렇게만 관리해 주시면은 여름에 안 죽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웅동자금 관리 방법도 한번 말씀드리고, 예, 그리고 또 해와 달 수제 화분도 예, 요렇게 구경시켜 드렸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